서브웨이 먹어볼까? 불닭볶음면 올려서 고소한 에그마요 불닭에 매운맛 싹 잡아주네. 서브웨이 먹어볼까? 불닭볶음면 올려서 스테이크 치즈 스윗 어니언 완전 초대박. 마요네즈가 듬뿍 들어가서 그런지 매운맛이 안 느껴지는데? 다시 먹어볼까? 에그마요 처음 주문할 때 사우어 소스인가? 뭐 사우스 웨스트 소스인가? 그거랑 렌치? 소스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 불닭볶음면의 매콤한 맛을 약간 그런 약간 크리미한 그런 소스들이 딱 잡아줄 것 같았는데 진짜 잘 잡아줘요. 지금 불닭볶음면 맛이 별로 안 나요. 잠깐만, 이건 좋은 건가? 살짝 매콤한데 고소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아삭아삭 씹히는 약간 신선한 그런 느낌? 여기다가 하면 안 되겠다. 이 소리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것 같은데. 처음에 불닭 서브웨이를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?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이탈리안 BMT거든요? 근데 이탈리안 BMT는 사실 맛있잖아요. 근데 이게 햄이 짭조름해서 약간 짠짠이 되지 않을까? 해서 일단은 제외를 하고 에그마요가 마요네즈가 막 잔뜩 들어있고 되게 부드러우니까 저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에그마요랑 얘는 스테이크 앤 치즈 이제 해봤는데 기대가 됩니다. 에그마요는 약간 평점을 매기자면 한 10점 만점에 한 6점에서 7점, 6점 정도?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굳이 저렇게 해먹어야 되나?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아쉽게도 스테이크 앤 치즈는 맛있겠죠? 짠! 그래, 이 맛이야. 요 스테이크 앤 치즈는 스위트 어니언 소스를 넣어가지고 약간 단맛 그리고 마요네즈를 넣어서 약간 부드러운 맛을 한 다음에 불닭볶음면을 딱 넣으면 단, 짠, 맵
그리고 고기 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어, 아주 훌륭합니다. 어, 이거 진짜 괜찮은데? 한 입 먹으면 어, 약간 이런 느낌? 아, 근데 이 단짠이 진짜 단짠맵 미쳤네, 진짜. 아, 잘 먹었다. 아니, 마지막에 끓어 먹으려고 했는데 뭔가 끓으면 안에 내용물이 여기 두두두두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그냥 넣었어요. 그래서 두 입 먹을 수 있었는데 한 입에 먹어서 아쉽다. 이 결론입니다. 뭐야, 이거. 오늘 불닭 서브웨이를 먹어봤는데 서브웨이 가면 근데 항상 당황스러운 게 이거 맨날 가는 건 아니라 가끔 가니까 빵 뭘로 할지 뭐 치즈 뭘로 할지 뭐 그런 것들 자꾸 물어보는 게 선택의 다양성은 있는데 뭔가 좀 부담스러운 느낌? 근데 결국은 소스를 제가 선택할 수 있어서 오늘 불닭을 같이 넣어 먹었을 때 맛있는 조합을 또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 뭐 그것도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죠? 좋아요랑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